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오늘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이제 이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는 이제 이 시간에 오실 분이 아닌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얼굴 상태 괜찮네요. 주말에 고생하셔도 오늘부터인가요? 저 강의 내일부터인가요? 오늘부터 나가는 걸 알고 오늘부터, 있고요. 예, 오늘부터 뜨는 거 우선적으로 나가고 마지막에 실전에서 했던 것도 좀 나갈 거 같은데요. 오늘 불러드리는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실전 매매 그대로 보여드리는 걸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좀 있어서 실전 매매한 걸 직접은 아니고 매매하는 스토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도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 같이 한번 같이 해요. 네, 여름학기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의 시간. 자, 시장 보죠. 대략 한 5분여 남았습니다.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침에 내일 제가 방송해야 되는데 저 직무 시험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개장 방송으로 좀 대체하면서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침에 어떤 걸 보고 시장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 드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하고 싶어 했잖아요. 예. 일단 지난주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끝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예. 그거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예. 그 얘기로는 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전형적인 비둘기파라고 믿었던 분이 매파적파라고는 했다고 해서 이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주에 금요일이 미국 선물은 동시만기였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감안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거래량이 다소 좀 실린 부분에서 이제 은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좀 심각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선물은 동시만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도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네. 특히나 지난 12월 거래량 그리고 3월 거래량보다 이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시장이 뭐 소위 뭐 이제 막 아래로 막 이제 때려야 된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까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선물에서 동시만기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영향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이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는 당연히 이제 이 영향권에 있는 겁니다. 이제 표를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 FOMC 회의가 끝났고 그 여진이 이번 주에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이번 주에 뭐 그 좀 지명도 있는 분들, 존 윌리엄스 총재라든지 또 파월 의장 뭐 이런 분들이 대거 FOMC의 그 연준 위원들이 대거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 출연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대각기 자기 의견들을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이제 시장이 그 FOMC 회의 여진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변동성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차트 잠깐 몇 개 보고 장 시작하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차트 같은 건 이제 말로 계속 설명을 그동안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차트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거래를 실으면서 아래로 이제 꺾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요. 상대적으로 S&P 500도 꺾어 지금 음봉이 크지만은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나스닥은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산업주나 경기 민감주가 강세였다가 성장주나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구간으로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그대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걸 주봉으로 보면은 나스닥은 신고 지수의 근처 부분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고요. 다우존스의 차트를 보시면 음봉이 되게 크죠. 이렇게 이제 먼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번에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다우 운송지수를 계속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다우 운송지수를 보면은 이미 먼저 꺾여갖고 지난주에도 4%나 하락을 했어요. 즉 다우 운송지수와 함께 똑같이 제가 이제 같이 날짜를 계속 빌려들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 가격이요. 구리는 이제 완전 급락을 했거든요. 이게 전부 다 똑같이 고점이 5월 10일이에요. 경기 민감주와 원자재 관련 주들은 5월 10일 이후에 이미 꺾이기 시작을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다. 그러네요. 이걸 인식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강세를 보였고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주로 성장주나 빅테크나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강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파는 오늘도 뭐 이번 주에도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워낙에 시장이 좀 하락을 했고 좀 꺾이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다우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 시장에 수급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환율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이것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개장 시장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요. 그동안에 90포인트 레벨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 주봉인데요. 일봉을 보면 요 며칠간 단기 급등을 해버렸죠. 네. 이렇게 단기로 급등을 해봤어요. 달러 강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안화, 달러 대비 위안화 얘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리 원화도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러면 원화 약세와 위안화 약세가 되는 구간에서 우리도 원화도 지금 1115원, 16원에 있었는데 지금 1135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장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0.69% 하락,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0.52% 하락인데요. 저 미국에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나 뭐 테이퍼링, 긴축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사실 우리 시장이 막 1% 이상 그렇게 안 빠지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3대 지수에서 나스닥이 1% 살짝 안 되게 빠졌고요. 그리고 그렇죠. 다우와 S&P 500은 1%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이 0.8%, 0.6% 하락을 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강했던 것처럼 최근에 강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우리 시장이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코스닥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볼 건데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호가를 보거나 아니면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있죠. 근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현재는 1% 이상 일단 낙폭이 네. 나오고 있네요. 조금 더 빠져 한 1% 정도. 네, 지금 여기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되고 통신 문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한 1%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아침에 볼 때 시장을 볼 때. 지금 1%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 선물이 1%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차익거래에서 140억 매도가 나오고 있고 비차익거래에서 260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60억 매도를 하고 보통 차익거래는 우리나라 금융투자가 많이 하고 비차익거래는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매도가 나오는 경우에 아침에 260억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시간이 지금 이제 시작하자마자 260억이잖아요. 이게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 그날 반등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날의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계속 봐야 되는데 지금 또 바뀌었죠. 650으로 바뀌었어요. 비차익 거래가. 비차익 매도가 이게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날 시장 반등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 이것과 함께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선물옵션 차트의 분봉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3분봉으로 보면은 아랫골이 달린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약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침 시작하면 뭐 1분봉 봐야 되고 3분봉, 5분봉 시간이 이제 지나감 속을 보면 되는데 이것 자체도 추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빠졌다가 지금 보면 선물이 429.70이 저점이지 않습니까? 네. 얘를 깨지 않고 있으면은 그날은 장중에 있다가 이제 시장 심리가 좀 호전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얘를 깨고 내려가면 그날 하루 종일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일단 시작하면서는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처럼 우리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이 하락해도 불구하고 좀 힘을 내주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시작하면서 테마 오늘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은 대형주들이 좀 서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이제 경계 심리가 굉장히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시장 보면 이제 당연히 탑은 카카오가 네이버가 인터넷주가 가장 탑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강했던 섹터나 아니면 이제 테마를 이거 지금 테마를 검색을 하는 건데요. 테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뭐 SNS
아니면 네트워크 통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르는 이유는 왜냐면 요즘에 메타버스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자, 요런 화면은 어떤 화면인 거냐면요. 이제 수익률로 지금 시작하면서 바로 오늘 하루의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럼 요 화면에서는 오늘 아침에 어떤 게 제일 강한 섹터로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게 보시면 오늘 스펙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스펙이 오르고 있고 또는 뭐 폐기물 처리 이런 것도 좀 오르고 있고 비료 오르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아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주변주들이 좀 오르고 있구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오르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스펙 종목들은 막 급등락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요즘 이제 대북 관련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주나 이렇게 대북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현재 조금 움직이고 있는 스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있었죠. 스펙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페이퍼 컴퍼니 스펙과 이제 이른바 이제 펄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그 합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합병을 하면은 스펙이 존속법인이 되고 비상장 회사가 소멸법인이 되게 돼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제가 스펙이고 정프로가 내가 인수하는 회사잖아. 그럼 내가 존속법인이 돼. 무조건 스펙이. 아, 내가 알짜 회사인데도. 그렇게 법이 돼 있는데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 알짜 회사가 존속법인이 될 수도 있게끔. 그래서 사실 스펙 시장이 10년 넘었을 텐데 거기에 수건이었어요. 이게. 아, 그게 뭐 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예. 네. 제가 법인이 되는 존속법인이 그렇죠. 되는 게 네. 그래서 스펙 투자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제가 아 그래서 스펙이 바뀐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제가 아까 볼 때 좀 통신 딜레이가 약간 있어가지고 좀 숫자가 달랐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코스피에 있는 시가총액 상해 종목 위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간에 현대차, 셀트리온, LG생활공간 요 정도 지금 플러스이고 전부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폭은 약 1% 전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이너스 1% 가까이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0.81%니까 약간씩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맨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가 0.7이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2%, 카카오가 마이너스 0.6, 네이버가 1%, 그리고 LG화학이 0.6, 삼성모일러스가 0.7, SDI 0.8 이런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은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여기서 이제 고꾸라질 거다. 이제 팔아야 돼. 이렇게 시장의 심리가 생기면 이게 아침부터 미국 시장이 한 1.5% 2% 빠지는 구간에는 이 폭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요 정도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은 아니야 이번이 아니야 아직까지 우리에겐 더 있어 이런 걸 지금 심리적으로 자기 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요즘에 강하거든요. 코스닥이 요즘에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코스피가 서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요즘에 서 있는데 삼성전자 후반 기업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뜨는 강했죠. 기업들이 많아요. 네, 강한 네. 기업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5G의 종목들도 이제 저점을 찍고 터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도 그동안에 정말 바이오 이제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여기 보면은 뭐 시젠, 알테오젠, 뭐 제넥신, ST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뜨고 있잖아요. 레고캠 바이오. 근데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갔다. 이 부분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됐던 것은 다우 산업지수나 다우 운송지수에 비해서 나스닥이 간 걸 보면은 나스닥과 관련된 연관된 종목들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아침 할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최근 6월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순위가 나왔는데요. 이 순위를 보면 1위가 포스코예요. 3,507억을 샀고요. 2위가 코덱스 인버스 곱하기. 네네. 이게 3,285억을 샀고, 그리고 코덱스 인벅스는 725억을 샀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을 1,943억을 샀고, HMM을 1,716억, 롯데케미칼을 1,668억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불러드리냐면요. 시장이 우리가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분들을 뭐 제가 뭐 폄하하거나 이게 잘못됐다고 표현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향후에 다시 갈 수 있겠죠. 국제 수익률 오르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다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6월에 어떻게 움직였냐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 종목들은 6월에 다 하라 그랬어요. 보면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부터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좀 자, 꺾이는 모습 나왔죠? 이게 포스코예요. 이게 포스코의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 좀 이제 크게 보시면요. 이제 5월 10일 날 고점이죠. 저 되게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다우 운송지수, 다우 산업지수, 구리가격, 밀가격 얘네들 고점이 5월 10일인데 얘가 똑같이 5월 10일이에요. 똑같이. 얘가 5월 10일 날 고점을 찍고 이미 네. 걔네들이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꺾여서 걔들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6월인데 이 6월에 계속 이걸 샀다는 얘기예요. 이제 시장이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물론 얘들이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향후에 산업재들이 다시 올라가고 또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은 지금 단기적으로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포스코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산 게 두산중공업을 많이 샀습니다. 두산중공업. 예. 네. 요 체크가 이렇게 안 되죠? 아침 여기 바쁜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천천히 하는 게 아니고 바쁜 시간에 하려 보니까 어렵네요. 아. 천천히 해서 저희가 좀 말 좀 할게요. 네. 네. 참고로 그 저 수출 데이터가 아마 발표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6월 20일까지? 1일부터 21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대략 뭐 30%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요. 30%. 네. 전년 대비. 그 수출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요. 거기에 보면은 그 각 산업별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산업별 데이터에 따라서 산업별, 섹터별, 종목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이용하시면 많이 이용할 네. 것 같고요. 지금 두산중공업의 이게 6월 달에 지금 현재 차트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네. 6월에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두산중공업이 6월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의 탑3입니다.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HMM도 많이 샀거든요. HMM. 예. 이것도 많이 샀어요. 이것도 네. 지금 보면은 5월 28일 위에 꺾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작년에 우리 개인투자분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이기면서 성공했습니다. 그 어떻게 성공했냐면 그들이 팔 때 사서 다시 오르면은 거기서 올라서 이익 보고 팔고 이렇게 거꾸로 매매를 하면서 계속 성공을 했었거든요. 네. 좋죠, 우리가. 예.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때 작년에는 계속 우리 개인 투자들이 이기는 게임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사서 얘네들이 조종을 보이니까 이걸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얘들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작년은 똑같이 갈 수 네.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국보수를 자꾸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결론적으로 누가 이길지는 좀 모르겠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확 꺾였다 아니면은 뭐 음봉을 크게 주면서 뭐 매도의 신호를 준다 이런 신호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꺾였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인버스를 사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 그 이제 화요일 수요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공매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분할로 공매도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락을 할 때 매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올라가는 동안에 만약에 그 입번수를 계속 산다는 얘기는 물타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 계속 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인버스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경우에도 가능하면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거래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이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보면요. 코스피 지수는 0.62%로 지금 약간 마이너스 0.62%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 0.37로 지금 보합권 근처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이 안 빠지죠. 네. 이게 미국 시장의 변화가 우리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강하다라는 이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 시장은 일단 신고지수를 내면서 탄력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 탄력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모롭션 차트를 보면 아까 제가 1분 봉 차트를 좀 띄워놨었잖아요. 네네. 1분 봉 차트 보면 아침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지금 터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대로 쭉 계속 반등을 하느냐 그렇게 잘 안 해요. 시장은. 어떻게 반등을 하냐면 얘가 이렇게 반등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네. 그러다가 일정 시점에서 이렇게 좀 내려와요. 이게요. 내려왔다가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면 이제 힘을 받으면서 야 이제 여기서 저점 찍었나 보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장을 보면서 오늘의 시장에서 내 종목을 오늘 지금 아침에 팔 거냐 아니면 저녁에 팔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사야 되냐 끝까지 기다렸다가 오후에 사야 되느냐는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선물과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게 뭐죠? 선물 현재 네. 이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1,000억이잖아요. 지금 현재 시작이 14분뿐이 안 지났는데 1,000억이나 지금 팔고 있어요. 이거 외국인들이 팔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개인들이 2,500억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1,500억 팔고 있고 기관들이 네. 1,000억 팔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여기서 거래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력하게 그날의 시장을 짓누르면 네.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의 폭이 좀 작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바뀌어가면서 점차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 추이가 있거든요. 네. 이 추이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반등을 주면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려는 종목이 계속 강했던 종목인데 오늘 아침에 조정을 보인다. 그렇다면 그 조정 종목을 오늘 살 수 있는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이번에 얼마나 많이 팔았냐면요. 지금 보시면 6월 달에 외국인들이 3,000억 정도 팔았고요. 기관들이 지금 6월 1일부터 보는 겁니다. 네. 6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한 4,500억 팔았고 지금 오늘까지요. 기관들이 2조 1,000억 팔았고 개인들이 2조 5,000억 샀는데 이 보면은 매도가 굉장히 거세게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 않고 신고지수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개인들만 사면은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개인들만 사는 시장에서는 안 된다. 네. 안 된다.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 있었지만 시장은 상승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시장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개인들이 사면서 물론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올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하게 올릴 때는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나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뭐 하이닉스 또는 뭐 LG화, 현대차, SDI 이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뛰어 올리면서 네. 그러면서 시장이 레벨업다는 건 되는데 얘네들은 통상적으로 기관이라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얘들이 이걸 지금 사면서 끌어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는 사더라도 보수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하게 가지 못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 중소형주나 중형주급에 있는 실적 좋은 종목들을 개인들이 꾸준히 사고 그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안 빠지실 걸로 보네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이번 주 지난주에는 제가 시황을 말씀을 드릴 때 이번 주에는 중립 이상 올라갈 거로 저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중립에서 중립 살짝 아래로 보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할 거냐 그런 하락은 좀 아닐 거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는 걸 또 우리나라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차트를 지금 볼 건데요. 코스피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언제부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올해에서 올해 1월서부터 올해 1월이 1월부터. 여기고요. 예. 올해 1월서부터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내려왔다 요번에 다시 신고가 한번 냈지 않습니까? 네네. 얘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추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별로 일봉을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주봉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이 주봉 왜 위로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냐면 우리가 가치 분석에서도 이번에 2Q나 2Q 지나서 3Q와 4Q의 기업 실적이나 그리고 우리들의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기본적으로 깔고 가지만 네. 수급상에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있는 차트에서 보더라도 저점으로부터 한번 올라가서 9월과 10월에 조정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 올랐다가 지금 이런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 시장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가 이렇게 갔다 이 각도에서 이런 각도로 빠집니다. 근데 얘가 이 각도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아직까지 힘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빠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코스닥은 어쩌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차트를 보시더라도 주봉 네. 차트를 보시더라도 아까 코스피는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누워 있지 않고 등락이 있는 상황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이거 지금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본다면 우리가 현재 거래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다 보이는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좀 뭐 섹터나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면 아까 제가 테마에서 몇 가지 좀 보긴 했는데요. 테마에서 인포섹터에서 지금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하고 크게 바뀌진 않았네요. 종목들이 보면은 인터넷 투표 종목들이 마이너스에다 올라와서 다시 여기 순위로 올라왔고요. 전력 설비 같은 이제 유틸리티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전력 설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무슨 전기 전선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요즘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 그 섹터 중에서 좀 강하게 올라온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에 좀 섹터가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5G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5G 네.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동안에 많이 물려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오늘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일솔루션 KMW 이노와이어리스 KM 여기 그리고 서진 시스템 에시테크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들이 지금 별로 안 올라왔는데 왜 그러냐 하실지 모르지만 얘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여기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실적이 좋다고 하는 뭐 코어로인더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데 굳건하게 지금 플러스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어닝 시즌에 이제 프리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실적 바탕으로 지금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이 자꾸 우리는 이벤트만 계속 얘기했는데 이벤트에서 눈이 실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이번에 2분기 좋고 특히 2분기보다 하반기에 더 좋을 종목들은 네. 조정을 보이더라도 탄탄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5G 종목들 몇 가지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예, 5G 종목들은 이상하게 5G 종목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실 수 있는 거죠, 왜? 자, 보세요. 5G의 대표적인 몇 가지만 차트를 보면 이게 오일 솔루션이에요.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요. 이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냐면은 주봉으로 한번 이렇게 가서 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이거 작년 8월이 고점이었습니다. 아유. 작년 8월서부터 그냥 내일이 계속 하락한 거예요. 아유. 반등도 제대로 못 줬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정확하게 반등을 주면서 이제부터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네. 지난 11월처럼 좀 가다가 밀리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차트가.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좀 달라진 걸 우리가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이쪽 종목에 좀 달라졌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네. 예, 맨 끝에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날 긴장한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을 줬지 않습니까? 첫 스타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랬다 조정을 보였는데 그 밑에 있는 직전에 있는 이 라인을 깨지 않고서 옆으로 갔다가 다시 뜨잖아요. 이렇게 또 거래 실으면서요. 이러면은 이 저점 확인을 하면서 가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근데 이 5G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다 지워졌나요? 여기 아니 화끈하게 그냥 정프로 저 개 예. 한번 보여줘요 그냥 이너와이어리스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에 조금 온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온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쪽에 온기가 들어왔다는 거는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걸 시사하냐면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 8월서부터 지금까지 6월이면 10개월 하락한 거잖아요. 10개월 무려 10개월. 근데 이렇게 10개월 하락한 종목이 터닝을 해요. 또 네. 바이오 종목들은 10개월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몇 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지금 시장이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들의 차익실을 일어나면서 다른 쪽에 올라가는 이런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순환매 속에서 오늘 아침에 뭐 일간지 경제신문에 보니까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쪽이 좋아서 쫓아가다 보면 내 건 빠지고 저기가 오르래. 아유, 그렇죠. 뭐 이래서 어렵다 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시한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시 또 어닝 시즌에 단기적으로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해 우리 GDP 성장률 높다고 합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나 기업들이 많다고 해요.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지금 시장 자체가 거꾸라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을 바탕으로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은 들고 갔을 때 어느 시즌이 되면 자기 자리를 찾는 그런 특징을 보이니 너무 쫓아다니지 말고 그런 실적 바탕으로 종목들을 내가 그냥 쥐고 있든지 그런 종목들의
장중의 흐름을 보면서 물량 조절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지고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합니다. 물량 조절이요? 내가 포트폴리오 할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 할 지금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하시니까 내가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어서 지금 5G 얘기했으니까 5G,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뭐 또는 카카오, 뭐 항공주 카카오. 뭐 이렇게 카카오. 예 그렇게 갖고 있었다고 쳐요. 카카오도 있고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어느 하나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카카오 대우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반면에 지금 철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철강주나 얘네들 이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매도 신호를 주지 않고 그냥 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 개인만이 아니고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다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 드려볼게요. 롱텀으로 10년 동안 같이 가져갈 가치 밸류 위주의 펀드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 펀드가 그 주식을 10년 동안 한 번도 사주도 팔지도 않고 그냥 갈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든 간에 중간에 이제 물량 조절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거래를 해가면서 가져가는 거지 우리가 네. 오해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주식을 더 올라갈 거니까 계속 들고 가야 돼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그 주식을 그냥 들고 빠져도 들고 가고 올라가도 들고 가고가 아니고 본인이 관리해가면서 들고 간다는 건데 보통은 어떤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냐면 어느 정도 돼서 손절매를 했던 아니면 이익을 많이 봤던 그걸 팔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카카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에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 끝인가요? 이제 카카오를 팔았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를 만약에 팔았다. 그럼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정보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가 다시 어떤 뭐 가격 메이트가 생겼든지 아니면 다시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는 타이밍이 생기면 또 그걸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얘를 잊어버리고 또 딴 데 가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천 원에 샀다가 만 원이 됐는데 만 천 원에 다시 살 수도 있습니까? 아, 그렇게 해야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만 원에 팔았을 때는 만 원에 팔았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 11,000원으로 가면서 다시 매수 신호를 주면서 강하게 간다면 그 다음에 목표 주가인 15,000원, 2만원을 보고서 사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카카오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같이 카카오 네이버는 분명 이제 같이 움직일 건데 그제 이게 두 개가 주거니 받거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에 매달려 있는 상황인데 저 이런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시장이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시장이 지금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은 구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카카오하고 네이버 볼 때는 오히려 하락폭은 네이버가 작거나 또는 그때는 네이버가 올라가고 카카오는 조정을 보고 이런 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내 이 종목을 두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 심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저기 이런 매매는 어떻습니까? 만 원을 샀는데 5천 원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가로 사갖고 평단을 7천 원까지 맞춰놨어요. 네. 내가 7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때 빨리 정리하고 얘랑은 이제 더 이상 마음고생 안 하기로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괜찮은 매매죠. 이런 더 이상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알겠습니다. 거는 왜 그러냐면요. 네. 근데 답변을 드릴 건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만 원짜리가 5천 원 됐다고 그냥 사야 된다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 원짜리가 5천 원 됐을 때 이게 원래 기본적 가치가 2만 원짜리였기 때문에 나는 더 싸니까 사. 뭐 이렇게 기본적 가치 분석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거래를 하겠죠. 근데 네. 만 원짜리가 5천 원 됐다 하더라도 5천 원의 상황에서 매수할 이유가 생기고 매수의 신호가 생기고 누군가 들어와서 사기 시작을 해야지 나도 같이 사는 거지. 네. 싸다고 그냥 사는 것은 그냥 물타기잖아요. 그냥 기분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5천 원에 샀는데 나는 단가 맞추려고 샀다고 해서 5천 원에 샀는데 꼭 이게 반등을 준다는 건 사후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5천 원의 상황에서 내가 만 원을 샀다는 걸 생각하지 말고 5천 원의 상황에서 얘가 7천 원이든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5천 원에 사는 거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저거는 저기 매매 기술 그거 거기서
강의를 든 책을 보든지. 예,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런 강의를 그런 책을 네. 냈었고 예, 네. 그런 강의를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사회자라고 그냥 무임승차 하려 그러지 말고. 아니 주변 저 궁금증들을 좀. 아니야, 내가 자기가 궁금한 거.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네? 그러면 네.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 내일은 이제 못 뵌다 이거죠? 직무 시험이라고 저희 규정 시험. 아니 뭐 시험. 승진합니까? 아니요. 회사에서 네. 법규가 바뀌면 법규 아, 시험을 무조건 보면. 아 그렇지 네. 할 수 없죠. 네.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놀아가는 거 아니시고 시험 보는 거예요. 예. 네.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